그래요. 네, 뭐 수영 오늘은 아무래도 양꼬치에 마라탕이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추룩현입니다. 켠하. 아, 나 오늘 하늘 색깔 좋네. 가자. 퇴근이다, 퇴근이다, 퇴근.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고요. 감사합니다. 아야야야. 버스 오랜만이네요. 미주 치과병원 아직 있네. 야, 이거 뭐 서면이나 남포동 같이 그런 번화가에서 약속 잡은 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아, 이 저녁 공기. 그리하여 오늘은 서면과 시청 사이 여러 공원들이 있는 곳, 부산 진구 양정동에 왔습니다. 지하철 양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가까워요. 아, 여기네. 서울 칼국수. 예전에 혼밥하러 왔었는데 비빔을 잘 먹었어요. 아, 근데 조금 더 걸어야 됩니다. 여기 스펀지마트에서 자회전. 아, 여기네요. 오늘 갈 곳은 2층인데 여기 1층에 있는 요 삼겹살집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메모를 해둔 곳이거든요. 혹시 여기 가본 분 계시면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갈 집은 이 집입니다. 중국분들이 운영한다는 현지의 맛 허거집 송화강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송화강 허거네요. 점심 특선도 있군요. 아, 그리고 아까 지나온 스펀지마트 1시간 주차가 됩니다. 일찍 도착을 해서 일단 올라가서 자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멋이 많이 붙여져 있는 게 화려하구만. 진짜 화려하네. 뭐 좋은 말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복 받으시고요. 사람이 많이 드나들었나 보네요. 그럼 들어와 볼까요? 썰. 안에 넓네요. 안녕하세요. 세 명인데요. 네.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 꼬치 자리 드려요? 꼬치 자리. 아, 그 나눠져 있죠? 네, 이쪽이에요. 내부입니다. 이렇게 창가 자리 아닌 자리가 있는데요. 이 안쪽 자리는 연기가 빠지는 후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꼬치를 먹을지 안 먹을지 미리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네. 이쪽에 먼저 앉아서 나중에 네. 필요하시면 자리가 바꿔줘. 아, 그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꼬치 주문이 확정이 되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차피 친구들을 기다려야 되니까 가운데 구경을 좀 하면요. 간장식초, 흑식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는데 이걸 조합해서 허거 소스를 만드나 봐요. 뭐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삭힌 두부, 그리고 소금, 후추, 고춧가루, 설탕, 볶은 땅콩과 짜사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좀 특이한 게 휴지가 옆으로 나와요. 메뉴입니다. 첫 장은 허거가 나오는데요. 오늘 허거를 먹을 건 아니지만 이렇게 5만원, 45,000원 세트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5,000원의 차이는 마라 사골 말고도 토마토 육수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다음 장은 마라탕. 제가 마라탕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시킨다면 아마 오늘이 공식적인 첫 마라탕이 될 것 같습니다. 양고기랑 소고기 중에 선택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중에 추가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기본으로 먹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특이한 건 이런 잉어찜이야. 아, 그래, 하루 전에 예약 주문해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가지튀김도 완자 같은 걸 넣었나 보죠. 와쌤 숙식이. 어서 오이소. 어서 오이소. 이쪽으로 좀 빼주세요. 아직 안 왔네. 아까 수영이라던데. 아유, 그래. 요새 일로 고단하다더니 쩔었네, 쩔었어. 이어서 보자면 다음 장은 양꼬치, 양갈비, 그리고 꿔바로우가 보이네요. 여기 메뉴 이름을 보면 어떤 메뉴인지 알 것 같은 이름이 있으면서도 아예 모를 것 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좀 더 설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긴 지난번 초량 낙천각처럼 아예 사진도 없는 메뉴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친절한 편이네요. 오, 토달보. 지금은 서면에 큰 가게가 됐지만 예전에 부산대 장성시장 안에 라라간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혼자 가서 해바라기씨 까먹으면 마파두부덮밥에 토달복 먹었던 게 벌써 8년 전이네요. 그리고 다음 장은 만두랑 식사 메뉴들이 있는데 이건 점심때만 되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은 주류인데 공부가주 연태고량주 가격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서로는 뭐지? 이것도 괜찮나? 맛있다. 30도다. 먹을만하다. 그렇게 안 쓰다. 그래요? 깔끔해. 그리고 펩시 환타 7성에 중국 홍차가 있네요. 왔네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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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와이크 타고 15분만에 좋아했지. 자, 주문을 해보세. 그래, 그래갖고 이제 양꼬치를 먹는다 우리. 2인분 2인분 먹으면 되지 않겠나? 너무 많은가? 마라탕이랑 이거 한 개 하면은 양은 충분히 저기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먹고 어차피 딴 데 갈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러면 물만두랑 마라탕. 마라탕 뭘로 할 건데? 양으로 할까 소로 할까? 뭐 난 둘 다 좋아하는데. 뭐 양고기 먹고. 양고기 나오니까는 뭐 소로 하든지. 아, 양고기 나오니까 소고기 먹자. 그럼 거의 거의적으로. 그거랑 양념 양꼬치 이거 하나. 아, 그래. 일단 그렇게 먹어보자. 맥주 먹자. 맥주 소주 시켜. 이미 먹으면 간다니까.
찐따오 먹자, 찐따오. 어, 찐따오 가나. 하얼빈도 맛있던데. 어? 둘 중에, 둘 중에 한번 하얼빈 하자. 하얼빈 먹어보자. 하얼빈 하고 찐따오 둘 다 시킨 거지, 눌러. 한 병씩 시켜. 하얼빈 찐따오. 아, 그래, 다 먹으면 좋네, 한 병씩. 네. 이 소주도 시킬까? 진로? 응. 예, 저희 소고기 마라탕 하나 하고요. 요거 양념 양꼬치 하나 하고 지금 수제 물만두도 되나요? 안 돼요. 아 지금 안 돼요? 일단 그 두 개랑 일단 예. 칭따오 하나랑 하얼빈 하나랑 진로 하나. 네. 한 거 더 시킬 거 아니야? 아 네. 아 물만두가 안 되는구나. 오 양꼬치 이렇게 틀 안에 끼워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양꼬치 집 나왔잖아. 그래 그래 네 추천했던 흥안 그거 맛있더라. 어, 근데 딴 데 가니까 칭따오가 천 원 더 비싼 데도 있던데 여기는 가격이 같네요. 비슷한 어 예. 어. 저희 그 맥주잔 양념 양꼬치 20개가 나왔습니다. 24,000원. 그때 흥안 양꼬치가 10개에 14,000원이었으니까요 개당으로 치면 200원이 더 싼데 여기는 20개가 기본인 겁니다. 그리고 양꼬치보다는 허거 전문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꼬치 종류는 한 종류밖에 없고요. 하얼빈이 좀 연했던 거. 어 오케이 오케이. 니는 그래 옛날부터 보여주는 걸 좋아하네. 아 공중에서 하지 말고 또 그 할라. 아 어, 바로 따는 거네? 깼다. 오씨 뭐 깨졌구노. 그럼 안 다치나? 어 조심해라 조심. 이쪽으로 먹으면 안 될까? 안 들어갔잖아. 하나도 안 들어갔어. 병가루 먹어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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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따르면 된다. 그렇게 이만큼 남겨. 그럼 그게 말이 의미가 있나? 아니 가라앉을 거 아니야. 다들 한 3분 정도 보고 이렇게 안 보이면 없는 거겠다. 그래 하울 병이 돼버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저희가 병따기라서. 가위바위보. 우리는 애가 둘이다. 야 그 뭐 애 학교에서 없는 사람인데 지금 방금 하나잖아. 야, 야 어? 근데 여기가 허거집인데 지금 앉아계시는 손님들을 보면 다 양꼬치가 되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자 잔 좋습니다. 한잔 합시다. 야 고생 많다. 전만 먹는다. 야 밑에 가라 앉았다니까. 하얼빈이 부드럽네. 오늘 확실히 비교해 보겠구만. 칭따오랑 하얼빈.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오 그냥 이렇게 냄비 째러 오는군요. 소고기로 주문한 마라탕이 나왔습니다. 13,000원. 냄비의 깊이를 보니까 그렇게 양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위에는 소고기, 건두부, 어묵, 목이버섯, 청경채, 다시마 등이 보이네요. 먹기 전에 그러면 이얍 손가락과 젓가락. 근데 양꼬치가 원래 빨개가지고 이게 익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쫙 까니까 가운데가 먼저 익네. 이 자리를 바꿔줘야 되겠다. 빨가니까 맞지 잘 모르겠다. 그러게. 아까 술은 알아서. 그래요 꼬치 익는 게 정치가 있네. 아 불이 뜨거워서 그런가 시원하네. 근데 기분 탓인가 여기 불이 좀 많이 붙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이상한 게 꽃이 다 익은 걸 위에 올리면 이게 경사가 되어 있어서 자꾸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후드에 닿는다고나 할까요? 조금 더 구워야 되겠다. 그 사이에 마라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은 그렇게 초등학생들도 마라탕을 잘 먹는다면서요. 이걸 침착맨에서 시키는 걸 봤는데 추가가 엄청 되더라고요. 어 땡큐 땡큐 땡큐. 오 양꼬치는 그렇게 크게 기댄. 맛있어. 맛있나? 오 그거 봐 먹어보세요. 냄새 안 나네. 오 그래? 오 그렇게 적극적인 맛이 아니고 문자 드려야지. 도착했어. 문자 드려야지. 올려라. 올려라 한 건 자르고. 응 안 잘러. 오잉? 응? 이 신기한 게 빨갰는데 빨간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네요. 전혀 맵지도 않고요. 진짜 색깔에 비해서 되게 안 자극적이네 생각보다. 흥안에 비할 건 아니지만 맛도 은은하게 감칠맛이 도는 것이 괜찮은데요. 야 나 이거 조금씩 올려 그냥. 그래 그래 이 후드를 더 올리는 건가. 그냥 먹자. 뭐 양 특유의 누린내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좀 덜 부드럽긴 해요. 유튜브를 하면서 마라탕을 한 번도 안 먹었다고. 아니 갈 사람이 없어. 혜미가 못 먹으니까 이런 거야. 향 나는 거. 아, 혜미는 태국 방콕에 갔을 때도 똠양꿍 이런 거는 못 먹더라고요. 아나 특별히 먼저 준다. 그럼 당겨서 먹어. 잡아. 소가 안 나. 오 잠시만요. 요 양꼬치도 먹고 가도 되겠어요? 아 아까 요 가루들을 안 찍어 먹어봐가지고요. 아 이거는 직접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가루가 만들어져 나와서 편하네요. 그래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예, 이 정도면 혜미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우 굴러가네. 오 이게 약간 경사가 있어가지고. 자 이제 제 것도 떴고요. 뭔가 국물은 탄탄면과 똠양꿍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걸쭉함 같아요.
아 이게 약간 시고 매콤하면서도 약간 고소한 것이 이게 약간 얼한 매운맛이 아니라 마한 매운맛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저는 예전에 똠양꿍을 먹어봐서 충격이 좀 덜한 것 같은데요. 물론 메뉴 자체의 호불호는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옥수수면 추가해볼 걸 그랬나? 맛있네. 근데 그런 건 좀 있네요. 이게 식다 보니까 신맛이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입어봤자 국물이랑 잘 어울리네. 근데 아까 그 허그 소스들은 이거랑 같이 먹어도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마라탕 맛있네? 마라탕 맛있어. 주바바 더 줄게. 썬데이도 별로네. 고마워. 아, 맛있다. 나 맛있는데 속이 별로라고. 속이 별로야. 아 속이 짜노. 맛있네. 아주 매력적이구만. 심하가 아, 양고기 넣었으면 더 괜찮았을지도. 이거 먹는 것만 먹어도 되나? 이거 손 이빨 떴는데 술도 안 먹는 거. 이 정도면 안 떠는 거지. 아, 또 아니야. 이 집 마라탕보다 더 맛있는 곳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맛있나. 그리고 요 건두부 요게 아주 또 별미더라고요. 자, 칭따오도 한 잔 해보이소. 소주가. 오, 쏜다, 쏜다. 비율에서 다급함이 느껴지네. 아, 뭐 하나 더 시킬 거라? 꼬바로, 꼬바로, 꼬바로. 사인, 저희 꼬바로 하나. 예. 고생한다, 돈 번다고. 공손하게 따라. 니도 고생한다. 그래요. 니 엄청 옛날에 산 거 아니야? 내가 그 물리기 전날에 샀어. 30일 날 샀는데. 에이, 저는 주식을 안 하는데 친구들이 하지 말라네요. 저는 밥이 주식인 걸로. 아 근데 이게 땅콩 맛있다. 야 근데 꼬바로 이거 주문이 안 들어간 게 아닐까? 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지금 25분이 지났거든요. 일단 2차 가자. 나가. 오 나왔다. 예. 아 예. 어휴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네. 오래 걸렸다고. 오래 걸릴만 하다. 어허. 꼬바로가 나왔습니다. 18,000원. 어 생각보다 날렵하게 생겼는데요. 아 그래도 너무 늦게 나왔다. 와 제대로 된 마라탕. 18,000원. 맛있겠다. 국가도 맛있게 생겼네. 역시 사람들이 먹는 데는 이유가 있구만. 오 잘라주나. 어스 자르기. 예 고기가 두껍진 않네요. 좋습니다. 네네. 야 이거 근데 진짜 주문 안 들어갔는 줄 알고 일어나기 직전이었거든요. 소스가 달고 시고 약간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오 그래? 아 이거 보니까 좀 도톰하네 그래도. 어? 따뜻하네. 그 새콤한 소스가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단맛도 좀 있으면서 꼬바로 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그런 정석 같은 그런 소스 맛이고요. 근데 좀 잘 안 씹히기는 하네요. 특히 휘어진 부분이 단단하고요. 그래도 소스는 매력적이네. 끈적끈적한 새콤달콤함이 꼬바로 외의 매력이죠. 그래 역시 튀김이 딴딴타. 식감이 아쉽구만. 전 세 가지 메뉴 중에 제일 괜찮았던 건 마라탕, 두 번째가 양꼬치, 세 번째가 요꼬바로가 되겠습니다. 오 우리나라 갈비집처럼 불을 먼저 빼가시네요. 어 이제 좀 시원타. 완식! 잘 먹었습니다. 보자 가자 계산하자. 그래 딱 요 정도만 먹고 가면 되겠다. 카운터에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네 계산하겠습니다. 71,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쉬는 요일은 따로 없고요. 휴무. 그 일요일이 딱 휴무. 아, 일요일 휴무시고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직원분들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 다 먹고 나오는데도 입이 약간 아직 마라가 있네.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확실히 마라탕 맛을 정확하게 느꼈네요. 이게 현지 맛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한국화가 많이 된 건지 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우선은 여기가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꼬치 전문점이 아닌데도 나름대로 양꼬치가 선방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고려사항이 있다면 오늘 술 한잔 하면서 요 세 가지 중에 이것 때문에 다시 와야 되겠다 요게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마라탕도 다시 먹는다면 점심때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 양꼬치도 꽤 괜찮았는데 또 흥한 양꼬치를 먹고 난 후라서 좀 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또 오게 돼서 양꼬치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하면 네 양꼬치 자리에 앉을 것 같아요. 꼬바로는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제가 좋아하나 봐요. 현지에서는 또 어떤 맛일지 모르겠네요. 아닌가 다음번에 또 오면 허건가? 그리고 직원분이 친절하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한 분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마라탕은 성공적인 데뷔였군요. 앞으로 갈 길이 머네요. 추천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창로 인스타그램에서 부산 진구 추룩 주룩현 중식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이상 육아 이야기는 유튜브 아빠현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룩현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인스타 되세요. 안녕. 그럼 돌아가세요. 야야 2차는 한식으로 가야 되겠다. 아 방 공기 좋다.